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작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9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 나무 의자, 석회를 바른 벽, 높은 창문 등 그녀는 이 성당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이곳에서 첫 영성체를 받았고 결혼식도 여기서 올렸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셋째 줄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아들은 일주일 전 조부모와 함께 스키 여행을 떠났다. 이 주님의 임종 시각입니다. 신부님이 말했다. 신부님이 암적색 수단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이 그리스도 순환일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 순환일에는 초나 향을 켜지 않고 제단 위 덮개도 벗기며 평소에 병풍처럼 펼쳐놓는 주변 그림들도 모두 접는다. 그녀는 항상 똑같이 진행되는 미사 순서가 좋았다.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나고 기도를 올리는 동일한 절차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금 남편을 떠올렸다. 그들은 17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처음 만났다. 근방에서 제일 큰 자동차 부품 기업체였다. 당시 그녀는 사장 비서실에서 일했다. 독일 북부 출신인 그는 아직 소년 티가 남아있는 순진한 사내였는데 그녀는 그와 대면하기도 전에 이력서 사진만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됐다. 사진에서 그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가르마를 탄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의 이력서에도 빈틈이라고는 없었다. 철자 하나 틀리지 않았고 종이도 깨끗했다. 그 하나하나가 그녀 마음에 쏙 들었다. 그가 채용되자 그녀는 그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군의 식당에서 몇 번 점심을 함께 먹은 다음 그가 그녀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며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날 저녁 그는 소매끝과 옷깃이 니트로 마감된 최신식 가죽 재킷을 입고 나왔다. 그에게선 멘톨이 섞인 비누향이 은근하게 났다. 그녀가 먼저 그의 흰 손을 잡았고 나흘 후 그들은 잠자리를 함께했다. 그는 작업반장으로 그리고 다시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했다. 사회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식 전까지 남자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산악지대와 알프스를 넘어 불어오는 건조한 팬바람이 그를 변하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남자의 출신을 문제 삼았다. 그래도 그들은 결혼에 성공했다. 그녀 부모님이 갖고 있던 임야의 드넓은 초원과 밭, 그리고 저 멀리 알프스 자락까지 내다보이는 집을 지었다. 그녀는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녀의 첫사랑은 여관집 아들이었고, 그녀의 단짝 친구는 제과점집 딸이었다. 그녀는 행복했고,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신부님이 말했다. 그녀는 앞자리에 앉아있는 동네 약국 약사의 훤히 드러난 두피를 쳐다보며 검버섯이 몇 개인지 셌다. 기도 시간에 어떤 아기가 소리를 질러댔다. 그녀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기에 굳이 몸을 돌려 쳐다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들이 떠올랐다. 평범하던 일상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의 남편은 분만실로 들어오길 원했고 의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나중에야 남편이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질 입구가 열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녀가 쏟아내는 피와 오줌과 똥의 냄새를 맡아야만 했다. 의사는 아이를 그녀의 배 위에 올려놓으며 아직은 태지가 벗겨지지 않아 치즈 범벅 같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남편은 자주 그 단어를 입에 올리곤 했다. 그녀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자상하게 돌보았다. 그녀 대신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었으며 청소도 하고 밤에 아기가 울면 안아서 그녀에게로 데려왔다. 퇴근을 하면 집 안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대신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솔로 신발 바닥을 닦아 마른 걸레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는 걸리는 게 너무 많다며 더 이상 바지 주머니에 동전을 넣지 않았다. 그러다 자꾸 식은 땀에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는 자기 발톱이 꿈에 나온다고 말했다. 검게 변한 발톱이 거대하게 자라서 자기를 빤히 쳐다본다고 했다. 나중에는 부부가 잠자리 하는 것도 복잡해졌다. 그는 침대볼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며 더 이상 침대에서 관계를 하지 않으려 했고 뒤처리하기 편한 욕실에서 관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동안 그녀는 그가 하자는 대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그녀를 안는 것을 썩 내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이 욕실 라디에이터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목에 밧줄을 걸친 채 앉아서 자위를 하고 있었다. 앞에 놓인 휴대전화에서는 포르노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욕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대로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사정이 끝난 뒤 그는 이젠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항상 아들의 머리가 보인다고 했다. 흠뻑 젖은 검은 머리가. 그는 말이 없어졌다. 공장에서 퇴근하면 곧장 들어오지 않고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끌어올린 무릎 사이로 턱을 묻고 몇 시간을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만 살짝 들어 산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오직 그들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만 가끔 말을 했는데 그마저도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음울한 얘기들이었다. 가령 눈이 없는 심해어나 만년설로 뒤덮인 행성에 관한 얘기였다. 어느 날 그가 어떤 중요한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하자 회사는 그에게 첫 번째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그가 자기 사무실 문을 잠그고 몇 시간을 말없이 처박혀 있자 두 번째 경고가 날아왔다. 그녀는 정육점에서 이웃들이 남편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얼마 후에 잠수복 사건이 터졌다. 미사가 끝나자 모두 성당을 나왔다. 그녀는 신부님과 악수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뜰에 황화구륜초와 아네모네 꽃이 핀 것을 보았다. 어느덧 밝은 파란색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봄날이 된 것이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껴 얼굴을 간지럽혔다. 반쯤 앉은 자세로 엉덩이가 몇 센티미터 바닥에서 떨어진 채 그녀의 남편은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밧줄의 다른 끝은 욕실 천장과 바닥에 수직으로 고정된 긴 라디에이터 기둥에 휘감겨 있었다. 그는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있었다.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갈 때 산 잠수복이었다. 그 잠수복에는 1cm 간격으로 슬라이스 치즈 조각이 붙어 있었다. 고무 위에 치즈를 붙이고 남은 셀로판 비닐이 시신 옆을 아무렇게나 굴러다녔다. 그리고 음식을 보관할 때 쓰는 투명 랩이 머리에 둘둘 감겨 있었는데 비닐에 눌려 평평해진 얼굴이 기묘했다. 잠수복 아래로 난 구멍으로 생식기가 빠져나온 그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짐승 같았다. 그녀는 우선 수건으로 그의 성기를 덮은 다음 욕조 귀퉁이에 걸터앉았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팔로 그의 머리를 움켜안고선 얼굴에서 랩을 벗겨내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녀는 치즈 조각을 하나씩 떼어냈는데 그중 몇 개는 이미 녹아내린 상태였다. 그녀가 검은색 잠수복을 벗기고 침대로 데려가는 데는 2시간 가까이 걸렸다. 정리를 끝낸 그녀는 녹초가 되었고 화가 났다. 그의 옆에 누워 20분쯤 울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그녀는 말짱한 정신으로 돌아와 상황 파악을 했다. 그녀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한 다음 화장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시신의 눈에서 결막하 출혈을, 목덜미에서는 상처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연사가 아니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근 도시 경찰서에서 형사가 찾아올 때까지 부엌에서 기다렸다. 자정을 넘겨서 그들이 왔다. 그녀는 경찰서로 이송된 다음 구두끈과 벨트를 압수당했다. 자살 위험 때문이라고 여경관이 말했다. 집 열쇠, 손목시계, 목걸이, 결혼 반지, 핸드백도 빨간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야 했다. 지문도 채취되었다. 신문을 받는 동안 그녀는 줄곧 남편을 침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아직 미혼에 아이도 없는 젊은 남자 경관이 휴일 근무를 떠맡았는데 그는 그녀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경관은 그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교살한 후 샤워를 하고 주치의를 불렀을 거라고 말했다. 욕실 수건이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다. 계속 경관의 말을 반박하는 게 무의미했으므로 그녀는 자기가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질렀겠느냐는 말만 거듭했다. 그러다 더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유치장으로 보내졌다. 성 토요일. 경찰서는 자갈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진 60년대 건물이었다. 그녀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면회실로 인도되었다. 면회실은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 모든 집기가 비닐로 덮여 있었고 페인트와 레커 냄새가 났다. 그녀는 샤워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경관은 건물 전체 보수 공사 중이라 샤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수갑이 풀어졌다. 변호사와 단둘이 남겨진 그녀는 경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변호사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녀가 하는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단 손가락 사이로는 만년필을 분주하게 돌리고 있었다. 그는 종종 변호인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야 기존의 수사를 의심하고 검찰의 허점이나 결함 혹은 논리의 구멍을 찾아내기 쉬울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그녀의 진술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녀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 작은 마을에서 그녀의 평판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월요일이면 부활절을 기념하는 불놀이가 시작될 테고 이제 곧 하늘이 어둑어둑한 계절도 끝이 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비닐의 주름이 사라질 때까지 책상을 문질렀다. 그러고선 매우 빠른 어조로 얘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결혼과 남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얘기였다. 그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가 변한 까닭이 산에서부터 불어내려오는 건조한 푼바람 탓일 수도 있겠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 발견했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하지만 온 마을이
그 사실을 알게 할 순 없었다고 했다. 어쨌든 그녀는 계속 그 마을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녀가 그를 침대로 끌고 와 눕힌 이유는 그와 자신이 흉흉한 소문에 휩싸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뿐이었다고 했다.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그가 말했다. 오늘 체포되었기 때문에 구속적 부심은 내일 열릴 것이고 그에 앞서 판사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잠시 후 경관 하나가 간단한 샌드위치와 요구르트, 음료수를 구금실로 가져왔다. 안 됐지만 구내식당이 닫아서 차가운 음식밖에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철창 쪽으로 몸을 구부리더니 원래는 그녀에게 알려선 안 되는 사실이지만 살인사건 전담반이 그녀의 집 주차장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든 잠수복을 찾았다고 알려줬다. 그것들은 모두 법의학실에서 감식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가져다 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밤새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 부활절. 그녀는 판사 집무실 앞 나무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가 그녀에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그는 남성이 발기하면 사정하기 얼마 전에 방광 뒤 분비샘에 자극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분비샘에선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 액체에 아주 소량이지만 정자도 섞여 있다고 했다. 그런데 법의학자가 잠수복에서 그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불편한 단어를 계속 듣고 있는 게 힘들었다. 발견된 밧줄에는 라디에이터의 기둥 자국이 남아있었고 치즈와 치즈를 감싸고 있던 셀로판 비닐 그리고 투명 랩에서 사망자의 지문까지 발견되었다. 그녀는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지역에서 사망사건은 흔한 일이 아닌 만큼 검사는 형사법원이 직접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판사는 체크무늬 셔츠 위에 코듀로이 재킷을 입었다. 그건 판사에게 적합한 옷차림이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재판하지 않을 땐 어떻게 살지를 상상했다. 점심을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판사가 그녀에게 진술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저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남편은 낯선 사람이었다. 집에 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판사는 법의학자를 방으로 불렀다. 그는 전문가 증인으로 선서를 했다. 의사가 말하길 밧줄이 죽은 남성의 경동맥을 압박하여 질식한 것으로 사인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강한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아마도 대뇌 변연계의 오작동이거나 혹은 척수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의사는 이 사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려져 왔다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고대 로마의 꽃병에도 목이 졸린 상태에서 고조된 흥분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했다. 남성의 후두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 이전에도 종종 그런 행위를 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의학자가 말했다. 투명 랩은 어떤 용도로 쓰인 거죠? 판사가 물었다. 패티시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는 치즈와 비닐, 고무 등의 냄새에 흥분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그가 랩 때문에 질식사했다는 결론은 배제했습니다. 랩에서 몇 개의 구멍을 발견했고 그 사이로 그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구멍 주변에 사망자의 타액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슬라이스 치즈와 잠수복이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우리는 커다란 비닐봉지에서 한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 남성은 여자 속옷을 입고 다리가 밧줄로 묶인 채 입구가 밀봉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봉지 안으로 넣어 진공 상태를 만들려고 했었죠. 진공청소기의 전원 스위치에 가는 실을 연결한 다음 봉지로 들어가 입구를 막고 실을 당겨 청소기를 작동시켰어요. 굉장히 정교한 구조였죠. 그런데 그 남성이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이 생각보다 셌던 것이죠. 청소기는 몇 초 만에 비닐봉지 속 공기를 모두 빨아들였고 비닐이 그의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휘감은 나머지 스위치를 끌 수가 없었어요. 청소기는 계속해서 돌아갔고 남성은 끝내 질식사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 사건에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물론 증인이 아는 선에서 말하자면요. 남성은 밧줄을 라디에이터에 감아 고정한 다음 자기 목에 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미끄러지면서 자위를 했죠. 그러다 목에 걸린 고리가 꽉 조여지게 되자 경동맥을 건드리게 된 거죠. 경동맥은 아주 작은 압력에도 폐쇄됩니다. 죽을 때 고통이 심합니까? 아닙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질식에 관한 감각을 느낄 새가 거의 없습니다. 경동맥이 완전히 폐쇄되면은 약 15초 후에 의식을 잃게 되고 압박이 계속 유지될 경우 10분에서 12분 안에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증인은 그가 이미 여러 번 그런 행위를 해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느라 밧줄에서 벗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 벗어나려 애를 썼을 테지만 미끌미끌한 타일에 발이 미끄러졌을 수도 있죠. 혹은 너무 빨리 의식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감을 자극하는 행위에는 항상 극단적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오르가즘을 느낀 게 아니라 스스로 오르가즘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중독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즉,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은 흔적은 없다는 말이죠. 제가 증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다른 사람이 그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의학적 관점에서 우린 이 사건을 사고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변호사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썼고 판사는 속기사가 적을 수 있도록 사건의 개괄을 구술했다. 다른 질문이 더 없다면...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둘 다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 증인은 나가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법의학자는 들고 온 서류를 챙겨서 판사 집무실을 떠났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말하자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초록색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서명했다. 그러고선 그녀가 방면되었다고 말했다.
부활절 이튿날 월요일. 제단에는 다시 덮개가 씌워졌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제단화도 평소처럼 다시 펼쳐졌다. 미사 전 교회 앞마당에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이웃들은 조금 있다가 그녀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그의 장례식은 2주일 후로 잡혔다. 그녀는 신부님과 함께 장례 미사에 쓰일 성경 구절을 찾을 것이다. 격식 있고 엄격한 구절로. 이 마을에서 아무도 그녀가 구류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앞으로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변호사는 약속했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욕실 라디에이터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없다고 생각했다.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신부님이 말했다. 오늘따라 유독 교회가 밝게 느껴졌고 미사도 유쾌했다. 그가 교구 전체를 위한 축복 기도를 올리자 모두 일어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이 때부터 부르던 찬송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완전한 평온을 찾길 바라며 그의 가늘고 흰 손이 바닥에 편안하게 놓일 때까지 그의 머리에 묶인 밧줄을 끌어당겼을 뿐이다.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이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소리로 부활절 월요일에 부르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 네, 다 읽고 나서 잠시 멈춤 버튼을 눌러놓고 한동안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작품에 구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 네, 근데 구원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다른 제목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남편도 아내도 네, 하늘에서 또 땅에서 힘차게 잘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이 여기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라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들은요. 신문 사회면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이야기들, 기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작가의 거의 신의 손입니다. 작가의 손길을 닿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기분이에요. 네, 여러분도 마음에 드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가슴이 아프거나 뭐 답답하거나 뭐 그런 마음은 들지만 왜 이렇게 아 하게 되는 시간을 주는 좋은 작품이셨기를 바라면서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